안녕하세요. 회상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8강 부동산의 형용사정 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일단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제가 저번에 한번 했죠. 앞으로 배울 것은 우리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단어 있죠. 이렇게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nothing, nobody, no 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추상 명사 뒤에 주로 일반 명사도 되는데 주로 이렇게 추상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100%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유도부사가 나왔네요. There is there are 있습니다.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풀수 있는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풀풀수 있는 자 she doesn't have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 ability 능력을 어떤 능력 살수 있는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살수 있는 혼자서 이걸 이렇게 수식하 이렇게 수식하죠 이렇게 됐죠 요 기억 해 주시고요 이따 연습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B2 용법이 있습니다. 이 B2 용법이 뭐냐면,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비동사 우리 다섯 개 있죠. 이렇게. 이것들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형태. 이렇게. am to, is to, are to, was to, were to. 이런 식으로요. 자, 이 B2 용법은요, 이 B2 용법은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뭐뭐 할 것이다. will이죠? 뭐뭐 하는 것이다. 특징이 이제 주어가 주로죠. 주로. 사람이면 뭐뭐. 할 것이다. 주어가 사물이면 뭐뭐 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팔 것이다. 주어가 사람이죠. 그는 팔 것이다. 많은 차를 to 누구누구에게? 그 부자 사람들에게. 자, 그의 직업은 팔 것이다. 그의 직업은 팔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그 부자들에게. 그래서 is to죠. is to. 그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많은 차를. 두 개, B2 해석 두 가지 방법 기억하시기. 자, 위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뚱뚱한 소녀. 명사 뒤에 이제 뭐뭐 하고 있는, 보이는 클레버, 영리하게. will buy. 살 겁니다. the tool. 도구들을. 어떤 도구? 수리할 수 있느니. 수리할 수 있는 그 차를. 자, there is no way. way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100% 이렇게 수식한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방법이 기쁘게 할 나의 부모님을 또는 기쁘게 하는 나의 부모님을 그 교수는 B2 나왔네요. 주어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will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공부할 것이다. A lot. Money. With me. 나와 함께. 내일. 자, 그 교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A lot. Money. 나와 함께. 내일요. 자, 이 페이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멈춰 세워놓고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그의 취미는 B2입니다. B2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주어가 사람일 땐 뭐뭐 할 것이다. 주어가 사물일 땐 뭐뭐 하는 것이다. 그의 취미는 만드는 것이다. 친구를. 그죠? Make friends with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의 미국인들과. 자, 많은 친구들은 ing,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행을 all of the world, 전 세계를 B2입니다. B2. 방문할 것이다. 탐의 집을. 자, 3번으로 내려왔습니다. The lady, 그 숙녀,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보이는 nervous, 초조하게, needs 필요합니다. 약간의 장소가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4번, 그 숙녀입니다. 운데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ed로 끝났는데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pp일 확률이 크다라고 했죠. 앞에 나오는 이 needs가 동사입니다. 자, 4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녀, 부상당한 PP다 그랬죠? In the car accident, 차 사고에서 needs 필요합니다. 약간의 장소가 어떤 장소 머무를 수 있는. 5번 갑니다. The boy, 그 소녀는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앉아 있는
next to me, 내 옆에. 이게 동사죠. 가지고 있습니다. I'm nothing, 부정어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has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뭔말쓸수 있는, 쓸수 있는 위에다. 즉, 이때 나오는 nothing의 종류는 종이 종류가 되겠네요. 6번 갑니다. 그 남자 가르치고 있는, 이제 분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사.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pp요. 그 남자 가르치고 있는 사람 삼을, 우리에게 영어를 사줄 것이다. 사람 사물이죠. 사줄 것이다. 나에게 흥미로운 책을. B2에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그럼 7번 갑니다. 그 사람들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보존할 것이다. 우리의 자연을. 그 과학자 in front of him, 그 앞에 있는, 원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띵발이 원으로 끝나는 것들이 투부정사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했죠.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입을 수 있는. 9번 갑니다. 그 숙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palace, 궁전을 살수 있는. 10번 나대의 법비죠. 나대의 법비 이렇게요. A가 아니라 B다. 그 숙녀가 아니라 부엌에 있는 그 소녀가,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is to, 사람이죠. B2 용법, 방문할 것이다. 자네 집을, 서울에 있는, in 서울. 두 가지, 전명구의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 서울에, 서울에 있는. 11번입니다. 그 사람들, 명사 대 ing, 살고 있는 사막에서, have a little, 부정이죠. 부정.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을, 어떤 물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이 투부정사의 형사정법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빈도수가 다른 것보다, 즉,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보다 빈도수가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볼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것보다 어렵거든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단어 암기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